코란도 고모션. 이게 재밌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아, 우리 고모도 탈 수 있는 코란도 이모션.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뭔가 장난이 아니라 코란도랑 그 고모 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닌가? 쌍용이 고모랑 잘 어울리네. 쌍용 하면 우리 고모를 떠올렸을 때 쌍용. 아닌데. 삼촌? 삼촌. 어? 자, 죄송합니다. 아, 코란도 이모션. 아, 제가 정식으로 우리 이 판교 도로를 운전하면서 리뷰하는 첫 쌍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차는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쌍용 자동차를 통틀어서 가장 쌍용차 중에 가장 주행 질감이 좋은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쌍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행 질감이 좋아질 수가 있냐? 엔진이랑 미션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요. 야, 쌍용도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그냥 단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전기차 세상에 와서는 정말로 그 고급진 주행 질감과 뭐 엔진에서 느껴지는 뭐 그 부드러운 질감 뭐 이런 것들이 출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급격하게 한 방에 상향 평준화가 되기는 하는구나.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향 평준화예요.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똑같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BMW iX50 같은 경우에 와, 그 진짜 그 모터 도는 그 출력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어쩜 그렇게 내연기관스럽게 고급스러운지. 그리고 타이칸 이트론 GT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는 급은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예전 내연기관처럼 무슨 막 롤스로이스랑 SM6를 생각해봐.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런데 이 전기차 세상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쌍용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 한 10층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스페이스X 타고 빵 쏴서 올라가서 성층권 정도에서는 이제 함께 놀 수 있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악셀을 밟았을 때 이 출력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주행 질감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게 참 이제 전기차 세상에 와서는 우리가 가장 좀 그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야, 쌍용도 하루아침에 주행 질감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버리면, 이거 뭐 벤츠 BM이 이제, 이제 뭘로 밀 거야, 뭘로. 이제 벤츠 BM 내놓으라 하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과연 이제 어떤 것들로 더 승부를 보려고 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느낌을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전기차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션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션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일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감속기.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를 기어비는 바꿔줘야 되니까 그 회전 속도를 그대로 바퀴에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1단짜리 미션.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주행 질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이제 운전자한테 큰 불쾌감을 만들어주는 게 엔진보다도 사실은 이제 미션에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운전자가 그 불쾌한 충격과 꿀렁임과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듀얼 클러치도 아니고 뭐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변속이 느리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터의 출력이 아무런 로스 없이 그냥 감속기를 통해서 바퀴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 알고 계시듯이 그냥 억셀만 밟았다 하면은 전자적인 신호로 인식을 해서 그냥 모터의 출력을 줬다 뺐다 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쌍용차를 타면서도 아, 난 지금 가속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라고 하면은 그냥 억셀 갖다 때를 밟으면 그냥 차는 앞으로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거죠. 자, 하지만 물론 여기서도 뭔가 좀 차이점을 찾아보라면 뭐 EV6랑 아이오닉 5 정도랑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악셀을 밟았을 때 모터의 출력이 확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악셀을 밟다가 딱 뗐을 때 악셀에서 발을 딱 뗐을 때 출력이 절도 있게 탁 가고 끊어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오닉 5 EV6보다도 조금 더 딜레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탄다, 그리고 심지어는 쌍용차의 내연기관차를 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를 탔을 때는
와 이거는 뭐 그냥 신세계인 거지 신세계. 어? 진짜 만약에 쌍용차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만들어냈다, 주행질감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은 쌍용차는 지금 벌써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뭐 현금 싸들고 막 진짜 뭐 막 재용이 형 막 현금 싸들고 오고 현대 뭐 막 신세계 막 용진이 형 막 다 현금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막 그러고 있었을 거야. 아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튼 아무리 쌍용이라도 이제 전기차 세상에 와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질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쌍용도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아 잠깐 내가 좀 옆에 껴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악셀 툭 밟으면 훅 나가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전동화라는 자동차에 있어서 전동화라는 게 오히려 이 쌍용차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쌍용차는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낚아챌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현대에서 옛날에 쓰다가 버린 모비스에서 납품받은 느낌이 풀풀 나는 우리의 이 하이패스 들어간 룸미러가 패션 루프렉 패션 루프렉하고 묶여가지고 스타일 패키지 75만원에 이게 75만원에 옵션이 묶여 있고요. 패션 루프렉이랑 묶여서. 자 그리고 이제 트림이 두 개인데 E3, E5 요 아래 트림에서는 이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95만원짜리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고요. 후방 카메라. 네. 그래서 쌍용차가 이 전동화 시대의 바람을 타고 우리 한번 제대로 따라가보자 이제 좀 이륙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는 없는 걸로 네 하이패스 패션 루프렉 진짜 패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 그래서 별로 뭐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 쌍용이지만 뭐 그래 쌍용이야 뭐 그래 하루 이틀 그러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쌍용은 그렇다고 치고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차를 살만하냐. 제가 라이브 할 때 보니까 뭐 이 차가 볼트 EUV랑 가격이 똑같다 뭐 아니면은 EV6의 뭐 스탠다드 트림의 뭐 후륜 모델 뭐 그거랑 가격이 똑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풀업 기준이고요. 풀업 기준 예 완전 낮은 트림이죠. 낮은 트림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그리고 주행보조장치 그리고 이 패션 루프렉 요거 하이패스랑 묶여있는 거 요거까지만 딱 넣고 보조금 받으면은 3천 초반이에요. 3천 초반.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3천만 원 초반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그 주행보조장치도 성능별로면은 꼭 굳이 넣으라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얘가 그 속초TV 보신 분들은 그때 다들 보셨겠지만 주행보조장치가 어째 이거는 그냥 뭐 모비스에서 사온 것 같기는 한데 개잘 잡아요 진짜로. 그 속초TV 5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 쓰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차선의 센터도 꽤나 안정적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에 내가 깜빡이 켜고 옆차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공간이 이제 앞에가 비잖아. 그러면 애가 악셀을 빡 때려요. 어? 앞이 비었다 속도를 올려야지 이것만 집중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쌍용은 아니야. 앞이 순간적으로 비어도 악셀을 되게 부드럽게 가지고 가고 지금도 현대 같았으면은 앞에 차가 갑자기 서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좀 훅하고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의외로 또 이게 되게 부드러운 거죠. 자 그러면 주행보조장치까지 굉장히 쓸만하고 전기차 물론 이 고속 주행거리가 그 상온에서도 뭐 250이니까 얘 저온에서는 뭐 한 200 탈랑인가 뭐 그렇긴 하지만 나는 고속도로 잘 안 타 난 고속 주행 안 하고 맨날 시내에서만 다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 초반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물론 뭐 이 차 그 앞에 그 생긴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차인가 네가 차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거 뭐 내가 차 탈 때만 눈 잠깐 딱 감고 그냥 타면 되지 뭐. 어차피 차 안에 타 있으면 보이지도 않잖아 앞에.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분명히 코란도인데 이 고속 주행할 때 하체 느낌도 나쁘지가 않아요 타보면. 그래서 이게 뭐 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스펜션 세팅을 뭐 기가 막히게 뭐 좀 열심히 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뭐
왠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쌍용이. 그냥 오히려 지금까지는 좀 너무 가벼웠던 데에서 무게감이 좀 생기면서 고속에서 안정감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적당히 무게감이 생기면서 타이어를 거의 뭐 무슨 캐리비언 베이 가서 튜브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쇼? 두꺼운 타이어, 폭신폭신한 타이어에 무게감 있는 무게. 그래서 고속에서의 이런 뭐 요런 지금 잔유철들을 차 안으로 그냥 부드럽게 걸러내는 능력도 나쁘지가 않고요. 이건 타이어빨인 것 같고, 고속에서 나름 네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뭐 고속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큰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타이어빨인가?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약간 떨어질 때 그 띠용 하는 느낌은 조금 있긴 한데. 오! 무슨 소리야? 로어암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요철을 잘 걸러내기는 한데 가끔씩 특정 요철을 어떻게 넘으면은 그 로어암이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네, 하지만 물론 뭐 이런 물론 이런 코너를 이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감안하는 뭐 이제 이런 능력은 네, 이제 발에서는 안 되는 차고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차가 뒷자리가 또 좀 대박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자, 뒷자리. 자, 뭐 조수석 같은 경우에야 네, 앞에 지금 엄청 많이 네, 밀어놓은 상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자, 운전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키에 비해서 많이 당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많이 당겨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꽤 공간이 있어요. 꽤 공간이 있어. 자, 근데 이 뒷자리 보면 와 진짜 이건 와 이 사이즈는 이 앞뒤에 이 공간감은 이거는 솔직히 투싼이지, 투싼. 이건 솔직히 투싼에서 느껴볼 수 있는 공간감이고, 물론 좌우폭은 코나에 가까워요. 네, 뒷자리에. 뒷자리 좌우폭은 코나에 가깝지만 적어도 이 앞뒤의 레그룸은 이거는 투싼급이다. 그리고 뭐 막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은 잘 되어 있고. 네. 얘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나? 그런 거 안 되고요. 암레스트 있고, 암레스트에 컵홀더 딱 있고, 딱 등받이 각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트렁크 이 모션, 네, 고모 타도 되고요. 그리고 뒷자리가 이렇게 공간감이 있는 상태에서, 뭐야 이거? 고장 난 건가? 어쨌든 트렁크 공간 또 광활하고요. 트렁크가 또 광활해요 또 이게. 비닐이 또 있었네. 그리고 이 오토홀드도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오토홀드는 또 혹시 어디에 묶여 있나? 오토홀드 기본이야, 기본. 오토홀드는 기본이에요, 기본. 맞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니,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하기 이전에 온오프 먼저 보이게 해줘야지. 색깔 고르면 뭐하냐, 이거 온오프는 아래 처박혀 있는데. 자, 아무튼 자, 초록색 켰는데요. 환상의 나라 캐리비언 와 돌아버리거네 진짜. 어우씨 깜짝아, 볼 때마다 깜짝 놀래. 이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네. 이쁘다고 생각하고 자동으로 켜놨으니까 무슨 색깔이 있는지 지금부터는 요 화면을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네. 환상의 나라 네. 에버랜드로. 자, 아무튼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진짜 뭐 이 디자인과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뭐 메뉴 사용성, 되도 않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옵션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장점들이 지금 분명히 좀 보이는
가격 대비로 따졌을 때, 네. 분명히 가격 대비로 따졌을 때 장점이 보이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유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네, 완벽하지 않은 차량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벌써 가지고 와가지고 불량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꺼지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3천 초반에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난 이제 뭐 고속 장거리 다닐 필요 없고 그냥 시내에서만 탈 거야. 뭐 나 타봤자 뭐 근거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집밥도 있고 그래. 그냥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뒷자리 그냥 넉넉한 뭐 이런 뒷자리에다가 부드러운 주행감에 적당한 승차감이면 돼. 뭐 기름값도 아끼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3천 초반에 산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내 차의 앞모습, 내 차의 생긴 얼굴을 볼 때마다 입어야 되는 그 내상, 그 내상이야 뭐 이제 사람마다 또 데미지가 다 다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상인가는 이제 알아서들 잘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꼭 실물을 한번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실물로 보면은 한껏 더 못생겼다 뭐 그렇고요. 근데 얘는 분명히 풀옵션이라고 했는데 풀옵션인데도 뭐가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막 있지? 이게 뭐지? 내비는 도대체 어디 걸 수 있지? 내비도 진짜 말도 더럽게 못 알아듣고 진짜 검색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요즘 세상에 나온 내비가 맞는지 하다못해 그 수입차 볼보만 하더라도 티맵 연동해가지고 막 티맵 오토로 막 속도 막 작살나고 막 길 엄청 편하게 찾고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그냥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아 나한테는 적합한 차다 라고 하면은 구매하실 수 있다면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귀한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라이브 하면서 속초TV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쌍용은 진짜 전 직원까지도 아니고요 적어도 이 쌍용차를 현재 경영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영진들은 진짜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이제 끝이다 이거 아니면 이제 우린 다 죽는 거야 라는 의지로 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란도 이모션만 봐서는 네 물론 뭐 네 가성비 있는 거 네 특정 상황에서의 가성비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차 분명히 그 상황에 맞다면 구매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 우리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한번 살려보자 라는 의지는 그 의지가 차에서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저 옵션질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거는 성의의 문제거든요. 갑자기 무슨 뭐 테슬라가 하는 뭐 오토파일럿 같은 주행 보조 장치를 뭐 구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비자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플 카플레이 연결했다고 클러스터가 마탱이가 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대체 와 아무리 승차감 걱정하고 전비 걱정하고 했다고 하지만 저 휠 디자인이 도대체 말이 되나? 저 앞모습 디자인이 저게 말이 되나? 혹시라도 저 앞모습 디자인을 그 위에 계신 경영진 분들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회사를 지금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 중 누군가 한 명의 입김이 들어가서 저런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발 집에 가세요 그냥 회사 경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진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쌍용차는 그게 보이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리 갔다가 돈질을 해도 결국에 또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경영진들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쌍용차에 그런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도 계속 쌍용에다가 돈 쳐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나 더 만들어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여러모로 많은 시민들에게나 국익으로 보나 이득이 되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속초TV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감독님이 진행하시는 모두의 리뷰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더 재미있고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